만나면 좋은 친구 MBC. 중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그 어느 곳보다 어려웠던 제주. 남다른 교육열을 가진 어머니 덕분에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가 되었고 평생 유아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황옥선 삼촌. 불모지였던 제주 유아교육의 장을 일군 황옥선 삼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벅찹니다.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황옥선 삼촌. 1988년에 시작해 유아교육자의 길을 걸은 지 35년. 삼촌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딸들 교육 위해서 제주시까지 이사 올 정도로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태어난 데는 구좌읍 그 행원에서 그 바닷가 마을인데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3살 때 그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온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 있으면 그 해녀 잡녀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걸 정리해가지고 제주시 오연당 근처로 와서 자그만한 초가집을 사서 저희들이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발레리나셨다고 들었어요. 57년도에 그 제가 초임 발령을 받을 때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면 강습을 받으러 가요. 발레는 임성남 교수, 또 고전무용은 그 김백봉 선생님 앞에 사사를 받으면서 겨울방학. 방학 때 아니면 못 가잖아요. 발레에 무엇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확 마음이 가던가요? 내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막 움직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냥 알라베스크 1번, 알라베스크 2번, 또 에사페, 쿠페사페.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해서 일평생 직업을 가질 환경이 안 됐습니다. 편모슬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한 분을 제가 또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런 그 허황된 꿈 같았어요, 발레리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라초등학교에 교편을 잡은 게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면 공을 대에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직 생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 출퇴근하시는 것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요, 지금 흔한 그 시내버스도 없었고. 아, 그래요? 예. 하나도 시내버스라는 거 생각도 못할 당시. 걸어서 그 터미널까지 가야 그 일주도로를 달리는 버스만 있을 때. 아, 그래요? 예, 시내에 다니는 버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시내에 모여있는 여교사들을 없는 곳곳에 다 일개교, 일여교사를 다 배치해버렸어요. 저희들은 처녀들이어서 다 삐어졌어요. 다 시골로. 시골로. 그래서 어디, 어느 학교로 가셨어요? 그래서 신릉리, 남원면 신릉리라는데 흥산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그러면 남편분 만나신 거예요? 네. 그 옛날에는 문교부 장관 축사를 다 기억에 못 오니까 그 치사라고 했어요. 치사 이후로 저희 남편인 그 교무 주임이 와서 치사를 해주는데
저는 생각도 없는데 와, 저가 풍금을 쳐서 애국가를 쳐도 저만 쳐다보고 있고. 아, 치사하러 오셔서? 네, 네. 치사하러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 앞에 인사를 해서 이제 다들 그냥 보통으로 헤어졌는데 3일, 그 당시 3일, 4일 됐을 때에 이만한 두꺼운 그 봉투가 왔어요. 무슨 봉투일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장문의 연애 편지를 한 7, 8장에 그것이 막 들어, 막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구구절절 그렇게 썼는지 몰라요. 편지에 담긴 남편의 성품에 끌려 부부의 연을 맺은 황옥선 삼촌. 여성의 결혼이 곧 전업주부의 삶을 의미했던 시대. 삼촌 또한 결혼과 함께 13년간의 교편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록 사직은 했지만 자신의 능력까지 접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자 손재주를 살려 자수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도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자수원을 운영하시다가 교육위원으로서 또 교육자의 끈을 또 이어나가셨어요. 자수원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이 네. 가정마다 수놓은 병풍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열심히 남편은 유학 가서 안 계시고 나 혼자 부지런히 납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게 한 달 월급 타오시는 거 만큼? 만큼이나 그냥 몇 년을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간에 수공업을 했는데 네. 그러는데 그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듯이 직업에도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교사 교편 생활을 하다가 그만둬서 제주시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어린이들하고 노는 그러한 그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위원 내 제6대 교육위원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 교육위원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유치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같이 뛰노는 그런 그 학교, 유아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저희 능력으로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그 수놓는 분 중에 자기네 그 아버지가 땅을 팔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땅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35년 동안 그 제주 유아교육의 어떤 산 증인처럼 살아오셨는데 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셨다고요? 70년부터 80, 그때에 고을마다 마을마다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타가소를 어린이집으로 이제 승격시키면서 전부 어린이집이 많이 많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요. 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아이들 먹는 거 다 해주는데 그 사립 유치원에는 법으로 정해 있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가든가 가든지 유치원에 가도 모두 도와줘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인데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 결국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2004년도에 비로소 12월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다.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유아교육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재정적으로 많이 재물을 밀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행복감과 머리에 현명함을 넣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유아교육 한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주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먼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꿈만큼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35년 동안 현장에 계셨으면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신데 그래도 또 배우시겠다고 또 배움의 길을 또 이어나가고 계시다면서요? 일생을 행복하게 가르치려면 유아기 전에 인격 형성할 때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만이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서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예. 이제도 막 배운다면은 아무데라도 가고 싶어요. 배우라도 막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실행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셨던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그 어촌마을에서 일남사녀를 데려서 오연당 근처로 와서 우리를 하는 그 어머니 DNA를 받은 것 같고요. 우리 그 남편이 바로 좋은 스승이 됐어요. 원장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스스로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도 나는 그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개척해서 작은 보람이라도 느껴서 뿌듯합니다. 너무.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침반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삼촌이 살았던 시대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야 했던 힘겨웠던 시대. 하지만 삼촌은 환경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더디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5년 유아교육 산증인인 황옥선 삼촌은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귤이라는 품종을 제주에 처음 들여온 김순자 삼촌.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영귤재배 개척자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마냥 좋았다는데요. 이제 겨우 86일 뿐이라는 김순자 삼촌의 새콤달콤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귤나무만 봐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당시 생소한 작물이었던 영귤을 재배하기 시작한 김순자 삼촌. 영귤 농사를 지으면서 훨씬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삼촌의 긍정적인 기질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네, 삼촌이 제주시 원도심, 그것도 예전에 그 상권의 중심이었던 동문 노타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어머님께서 거기서 크게 포목 장사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좀 남성적이었었고요. 굉장히 하여튼 리더심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좀 세련됐고 그래서 포목 장사 할 적에도 이제 보통 육지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섯 벨 사올 적에는 그걸 하나 옷 한복을 입고 나오면은 그 물건이 완전히 품절됐어요. 그 정도로 물건 잘 팔렸어요. 포목장 그 당시 이름이 유풍상회.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동문 시장이 넓다 보니까 그걸로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상점을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딴 사람들은 동무시장 안에 포목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립해서 굉장히 크게 했죠. 굉장히 크게라면은 어느 정도나? 제주도에서 제일 크게 했으니까. 예. 제주도에서 제일 큰 포목산에. 예, 예, 예. 그 시절에 그 어머니 또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풍상에 하면.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예. 굉장한 신여성이셨다. 예, 예.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였었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스케일이 컸냐면은 아버지네 형제간, 어머니네 형제간 전부 다 집 다 사줬어요. 그거는 그만큼 포목장사가 잘 됐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잘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어머님께서 그 당시에 그 공부를 많이 못하신 게 좀 한이 돼서 그 삼촌을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야학을 다녔대요. 부모가 반대하면 몰래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커서 자녀가 자식들을 키우면 나는 내 힘껏 공부를 가르쳤다. 그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삼촌 또래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된 맛이? 우리 귀에서 대학교 간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 제주여고에서? 예, 예. 제주여고 5회가 신고 1회거든요. 네. 예, 5회에서 네 사람이 있었어요. 와, 삼촌 진짜 이 귀한 졸업장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졸업장은 굉장히 작았다. 예. 네, 너무 작아.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이거 보관하고 계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졸업식 때 어머니 오셨면서. 예, 그랬어요. 수도 여자 사범대학. 그때 이 대학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태계로 그쪽에 있었어요. 예. 지금 세종대학으로 됐죠. 여성의 대학 진학이 드물었던 시절.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대학을 졸업한 김순자 삼촌.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하는 대신 고향으로 돌아와 장녀로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던 중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그 남편분 월급이 박봉이라서 하숙을 하셨다면서요? 예, 예. 남편이 그 중앙청의 그 시청 최신부가 시청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제주에서 오면은 들리면은 밥 사준다 뭐 한다 차비 없어 차비도 하다가 월급 봉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쌉기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하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주도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희 집에 고쳐 갔어요. 보통 뭐 한 20명 막 이런 식으로 되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20명? 예, 예, 예. 저희 식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면은 밥하고 돌아서만 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아들에게 뭐 했냐면은 저기 세금정에서 왕십리 가는 버스가 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쌀도 싸게 사기 위해서 왕십리 가서 쌀 사서 다섯 말짜리 푸대에다 싣고 버스 타서 하면서. 그걸 그렇게. 직접 들고? 그렇죠. 그리고 배추도 200포기 김장을 해야 돼요. 세상에. 하숙을 해야 되니까. 어머님의 그 탁월한 장사 수완을 물려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촌이 그 당시에 폐물을 팔아서 투자를 하셨다고요? 내가 그때 폐물 할 적에도 만약에 못 살면은 팔 걸 계산해서 그때 백금 반지가 유행될 때거든요. 근데 저는 백금 반지를 하지 말고 금으로 열돈을 달라. 그래서 금 열돈을 가져 있다가 금을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걸 팔아서 이걸 화열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팔고 저희 아버지가 송당 목에서 목장을 했어요. 어머니는 포목장을 하고 아버지는 목장. 그러길래 이제 부모한테 하면은 부모는 해마다 새끼 나면 늘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을 증식했어요. 그러면 폐물 팔아서 소를 사신 거예요? 예, 소에다가 아버지 목장에다 투자했죠. 이 대목에서 정말 궁금한 게 그 폐물 팔아서 그 투자한 소 예. 어느 만큼 많아졌는지 궁금해요. 그때 어느 만큼인지 모르지만 팔아서 내가 이제 농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판 거에다가 돈 뿌려서 좀 보태줬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 과수원은 그 교통도 좋고 대도로변에다가 땅을 샀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고 저기는 좀 동산지구라서 과수원이 잘 안 될 거. 나는 딴 목적이 있는데 과수원이 안 될 건데 해서 과수원 만들 적에도
남편은 과손 만든 걸 사자. 근데 과손 만든 걸 살 적에는 만든 걸 살라 했더니 평당 7천 원을 달래요. 근데 내가 땅을 사서 심으면은 7평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 큰 걸 갖지 나는 작은 평소는 안 갖겠다 해서 9,500평을 과손을 만들었지요. 아, 그러니까 그 폐물이 소가 그렇죠. 됐고 그 예. 소가 땅이 된 네. 거구나. 예. 예. 그렇죠. 장롱 속에 잠자고 있었을 폐물들은 나무들이 살아 숨쉬는 과수원이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후 지극정성으로 감귤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던 중 삼촌은 또 한 번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존에 있는 귤나무를 베어내고 연귤 농사를 하겠다라는 결단은 왜 하시게 되신 겁니까? 귤을 심었다가 연도는 잘 모르는데 중국을 그 농사 짓는 그 팀을 해서 중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밀감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느끼는 게 대국에서 농작 귤을 하면은 우리 제주도 갖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안 되겠다. 귤 갖고는 앞으로 전망이 없겠다 해서는 이제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 연귤이 일본에서는 장수과일로 이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스타점에는 그거 굉장히 비싸요. 한 2-300g이면 몇천 원이야. 천연 식초니까 딴 건 잠깐 섞어야만 식초가 되잖아요. 이건 바로 짜면 식초예요. 아무래도 처음 제주도에서 이제 연귤 농사를 이제 개척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일이나 모든 것이 껍질과 성분이 많잖아요. 근데 껍질째 짜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정말로 힘들어요. 유기농을 하려면은. 더군다나 그러고 퇴비를 우리는 화학비료도 전혀 안 하고 유기농 퇴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은 잘 자라지. 잘라서 돌았으면 풀이지. 그게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데나 땅 긁으면 지렁이가 팍팍 나오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아직도 그러니까 은퇴하지 않은 현역이시네요. 근데 그거는요. 네. 내가 농장에서 일고 다니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 나이는 다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은 텔레비나 보고 음식 먹고 들어오고 그런 정상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농장 가기 때문에 규칙 생활 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리고 농장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걱정 그런 근심 걱정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럼 밥 먹고 이제 자고. 그게 제 건강의 비결이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카트해요. 밥그릇에 물이 쏟아서 넘치면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내 목이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첫째 젊음의 비결인 것 같아요. 삼촌 오늘 살아오신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자꾸 그 삼촌의 어머님이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남 앞에 잘해라. 그러고 헌신해라. 그러고 주어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주다 보니 남 앞에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 앞에도 나는 자식 앞에 야 남 앞에 잘해라. 남 앞에 잘 주어라. 그런 걸 얘기 안 했어도 어떤 때는 집에서 뭐 하다 보면은 딸이 뭐 갖고 나가.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더니 경비 아저씨 갖다 주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게 산 교육이다. 부모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어. 돌이켜보면 삼촌의 인생 그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뭐 한 80%. 80%? 예. 나머지 20%는 어떤 아쉬움일까요? 나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했다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끝까지 버티지 않았으면은 연기를 내가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연귤의 좋은 것이 많이 알려지고 좋으니까 이제 북귤가장 이제 빚을 보고 근데 난 그거를 원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팔면서라도 연귤을 지킨 거예요. 소신을 가진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기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탄탄대로이기보다는 비포장도로일 때가 많았지만 연귤재배 개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쉼없이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이 연귤 하나래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낸 김순자 삼촌의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